나는 사실 그때만 해도 연기를 배운 적도 없고 그런 상태 MG를 진짜 한 카트 뭐 한 테이크를 100번씩을 낸 것 같아. 그런데 동엽이 형이 끝나고 너 뭐해?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야. 어? 처음 첫 촬영을 한 날 연기를 처음 하니까 보면서 쟤 때문에 우린 지읒됐구나.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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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기억나. 딱 소주 마시면서 형 저는 영어 열심히 할 거라고. 야 마치 내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은 형 저 의사가 될 거예요 하면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에 합격하는 그런 느낌이었어. 내 느낌은. 그러니까 난 동엽이 형이 눈물 구간이 몇 개가 있어 자꾸. 용철아 나도 좀 울고 하려고. 아니야 응. 그게 아니라 아니야 용철아 아니, 제발 취했으면 가. 아, 진짜로 내가 빌게. 안녕하십니까?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시렵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센스가 흘러 넘치는 분이죠. 닮고 싶은 저의 멘토, 제가 정말 사랑하는 짠한 형 국민 MC 신동엽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철밥 스페셜 갓 오브 갓 동엽 신과 함께. 팔로 힘에 네버 힘에 고. 드디어 이분이 여러분 철팔에 나오셨습니다. 아 코미디신 MC신 신동엽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명찬님이 동엽이 얼굴이 발그레 귀여우세요. 크크크 가셨습니다. 아니 지금 김영철 씨가 막 앞에서 신나게 노래 따라 부르고 뭐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서 네, 갑자기 얼굴 빨개졌어요. 아, 돈 벌기 힘들구나 막 이런 예, 생각. 이런 것도 유난히 노래하고 이런 거 울고거리는 거 싫어하잖아요. 예. 예. 개그 스타일이 이제 결이 좀 다르긴 하죠. 왜냐면 강호동 씨랑 둘이 시상식 했던 거 그 영원한 짤이 있잖아요. 신동엽 씨, 신동엽 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엽은 계속 어떡하지? 너무 안 맞는데 어떡하지? 결 다른 분들이 좀 덜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니 에너지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좀 부럽기도 한데 몇 번 흉내내 보려다가 막 성대도 결절되고 뭐 아무튼 소리를 지른 적이 거의 없지 않나요? 예, 그리고 선천적으로 또 성대 약해서 그래요. 우리 고윤동님이 신동엽 아저씨다 초 5학년 딸도 아는 SBS 공무원 동엽 씨. 아 그래요? 철파임에서 만나서 반가워요. SBS 공무원이죠. 아니 신동엽 씨가 철파임에 나온다는 소식에 다들 진짜 놀라셨던 게 우리 서희님이 와 대박 낯설어요. 이른 아침에 신동엽이나 라디오에 나온다니 이게 무슨 일이고 하셨고 3791번님이 애주가 동엽 씨 오늘 아침은 괜찮으신가요? 어제 술 드셨다 대 안 드셨다 하셨는데 일단 중요한 스케줄 전에 전날 안 드신다고 들었어요. 아 그럼요. CF가 있는 날 특히.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중요한 스케줄 있기 전날에는 좀 가급적 안 마시죠. 어제는 마셨다 대 안 마셨다. 자 하나 둘 셋. 오늘은 이게 첫 스케줄이잖아요. 네. 마셨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예. 어제는 조금 드시고 오셨고요. 예, 예. 그렇죠? 중요한 예. 스케줄 있을 때만 좀 안 먹는 편이에요. 예. 오늘 중요한 스케줄 뭐죠? 라디오 끝나고? 라디오 끝나고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네. 예, 근데 사실 오늘 모처럼 좀 일찍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조금 어제는 자중했습니다. 아, 그렇죠. 아, 그리고 이렇게 어제 집에 있는데 김지민 씨하고 황보라 씨가 네. 제 와이프랑 같이 밖에서 밥 먹다가 집에 놀러 와서 거기서 좀 합류해 가지고 같이 좀 마시다가 저는 좀 먼저 잤어요. 예. 라디오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철파임이 처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 나오셨어요. 예전에 뻔뻔투데이도 나오셨는데 야, 그때 생각하면 정말 제가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서 그냥 얼마나 울컥울컥 하던지 그 새벽 6시부터 7시 그거 1시간짜리에 맞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이거를 인정받으면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했는데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잖아요. 다 보셨죠. 그러다가 진짜 7시부터 9시 2시간짜리
DJ 맡았다고 할 때, 어, 그때 아, 그 감동. 맞아. 내일처럼 또 기뻐해 주셨던 그 모습 떠오르는데. 아니 근데 7712번님이 사실 여러분 동엽 씨니 오늘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뭐 영화 찍었나? 뭐 홍보할 건가? 하실 텐데. 어, 오병진 님이 분명 김영철 씨 철업대인데 약점 잡히신 거 맞죠 하셨는데. 아예 아니죠. 아 아니, 왜냐면은 그 일단 그 승원이랑 영철이가 짠한 형에도 나와줬고 그다음에 그런 거랑 상관없이 뭐 그쵸, 그쵸? 늘 영철이를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도 아끼는 카드를 썼는데 그래서 우리 7712번님이 동엽 씨네 짠한 형도 잘 되고 신들린 연애 등 프로도 다 잘 되고 있어서 홍보는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오직 김영철 씨 철업대에 대한 애정으로 나오셨나고요. 동엽 씨 나왔으니까 철파임 청취율 1위 가자. 아 저희 부탁에 사실 흔쾌히 나와주셨는데 어 지금 근데 이거 1위 아니에요? 그쵸. 동시가 때 1위고 뭐 SBS도 1위고 국 전체 우리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는 2등. 아 이제 동엽이 형 나와주시면 그, 아, 그 뉴스 쪽 뉴스 네, 쪽이 있어가지고 아 있어서 우리 진짜 1등하며 제가 거하게 식사 한번 대접 네 할게요. 아니 그럼 그래서 정 기자 아까 오면서 저도 가끔 이제 아침 스케줄 때 됐잖아요. 그런데 아 이렇게 매일 매일 하는데 어, 얼마나 됐어요 정 기자간지? 정 기자님도 한 7, 8년 됐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전체 뉴스를 하면 1등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달아서 그런가? 아유. 아 근데 저는 정 기자 목소리가 미쳤나 봐. 어.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 우리 뉴스를 한번 한 시간 해볼까 일단? 어 특집으로. 와 뉴스를 시간을 늘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저도 정 기자 목소리 익숙한데 예. 아까 이렇게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어, 예. 아, 코너 개편 아이디어까지 주시고. 아니 그러면 이거 4180번님 이 질문 어때요? 그 지난번에 송승헌 씨랑 함께 철업디가 짜란 형이 나왔었잖아요. 예. 거기서 신동엽 최애 동생으로 김영철 대 송승헌 중에 송승헌 이렇게 뽑으셨는데 그 생각 여전히 변화 없으신가요? 이건 청자 질문인데. 아니 근데 나도 언감생심 미쳤나 봐. 당연히 송승헌 씨죠. 근데 뭐 그냥 예능으로 김영철 송승헌 하나 둘 셋 했는데 그때는 송승헌이라고 그땐 했는데 취해서 그러면 참 잔망스럽게 뭐 많죠. 김영철 송승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하나 둘 셋 송승헌. 아, 아 진짜 야. 역시 다르다. 송승헌 네. 입니다. 입니다. 아 진짜 송승헌 아, 너무 좋겠다. 아 진짜로 내가 더 미세하게 더 좋아하는 우리 또 영철이를 얘기할까 아니면 또 재미를 선택할까 살짝 갈등하다가 아, 재미를. 아 근데 송승헌 씨가 더 오래됐고 아 예. 제가 진짜 그거는 아, 예능으로 그거 다르죠.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 같은 거예요. 성시경 김영철 하나 둘 셋. 성시경. 그렇죠. 예. 김희진님이 그씨 겁나 웃겨. 자중해. 웃기는 아, 거. 아 요즘 지혜은한테. 지혜은 씨. 네. 아 웃어가지고. 지혜은 너무 웃겨요 요즘. 너무 웃기잖아요 그죠. 아, 다음 이어서 우리 준규님 철업디는 동엽 씨를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은데 동엽 씨에게 철업디는 어떤 후배인가요? 그죠? 아 이게 신동엽에게 김영철이란 피만 안 섞인 친동생. 진짜. 진짜. 아니 알잖아요. 아유, 제가 삼남 일녀중 막내고 동생이 없는데 진짜 오래 전부터 정말 내 친동생 같은 느낌이 드는 아. 친구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쵸. 예. 그 몇 명이 한 100명 되지 않아요? 100명 넘죠. 네. 예. 한 15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쵸, 그쵸. 웃음> 아, 근데 뭐 저의 오늘은 제가 좀 자중하고 있는데 저희 눈물 버튼이기도 하고 뭐 존경하는 포인트 그 좋아하는 이상이더라고 제가. 김영철 씨는 진짜 그 제 동생 다섯 명 중에 한 명이죠. 아. 오 진짜 갑자기 다섯 명 물어보고 싶다. 다섯 명이면. 아니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 입장이 있으니까. 예. 일단 송승헌 선수 들어갈 것 같고 두 명을 누군지 아주 궁금해 죽겠네 이거 진짜. 예. 홍준아님이 어 우리 막 10대부터 다 듣거든요. 동물농장 아저씨 웃겨요. 크크크크 이렇게 문자 왔어요. 동물농장 아저씨 이렇게 많이 부르죠. 그렇죠. 아 근데 아 예전에 제가 다른 프로그램 할 때인데 지금 그만뒀지만 그 이영자 씨랑 헐투랑 같이 했던 안녕하세요. 네, 네 예, 같이 예, 했잖아요. 어.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때 이제 전국 각지에서 그 사연 주인공들이 올라와요. 그럼 가족들도 올라오고 친구들도 올라오고 친척들 뭐
근데 그때 가족 중에 한 초등학교 6학년 있어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마주쳤어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길래 안녕 동물농장 아저씨야 그랬더니 이렇게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다가 마녀사냥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가지고 마녀사냥 보면 안 되는데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애들 그래서 요새는 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서, 예. 미우새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동물농장 아저씨 너무 웃기죠. 2589님이 저희 딸도 동엽 씨인 따님이랑 같은 학교 댕겨요. 중학교 졸업식 날 장학생으로 상 받는데 멀리서도 동엽 씨인 따님인 줄 바로 알았습니다. 오늘부터 아이들 기말고사 시작인데 애들 파이팅 해주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우 진짜 우리 딸도 지금 뭐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파이팅 한번 해주실까요? 네. 자 뭐 기말고사가 아닌데 중간고사예요. 지금 중간고사인가요? 예예 예, 중간고사예요. 예, 기말고사 받을 거를 7월 달이니까. 아 기말이에요? 아 학기 말. 네. 예. 자 잘해요. 아 뭐 기말고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때마다 노력하는 모습들이 쌓여서 예, 그게 습관이 돼서 나중에 여러분 더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예 그래 내 인생 나중에 더 행복하기 위한 자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예, 맞아, 열심히 맞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예, 근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좀 이렇게 저는 게 제가 열심히 별로 안 했거든요 공부를. 예, 근데 이런 게 짤 형 되게 많은 거 알죠? 신동엽 조 오원 명언 이런 것들 형이 했던 말들이 짤로 많이 돌고 있어요. 예. 뭐 어쨌든 예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퀴즈 한번 가볼게요. 게스트와 한잔하면서 진솔한 얘기를 나눈 신동엽 씨 너튜브 여러분 인기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송승헌이랑 출연했는데 이 너튜브 제목 뭘까요? 1번 읽어주시겠어요? 짠 안녕. 2번 쨍 안녕. 네 하나는 제가 패러디를 했던 제목이에요. 예예. 예. 예 한번 패러디 했는데 그래요. 시꺼뱃어요. 네 장영란 씨 데리고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고요. 오늘 퍼주는 데이로 소개된 모든 분들께 100상 챙겨드릴 테니까 정답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4부는 더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스테이 투넷 정거 애니웨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제가 잠깐 여기 앉아도 되시렵니까? 안녕하시렵니까?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전성기죠. 목소리 왜 이렇게 애기야? 아슬함 속에 그 어떤 그 적절한 센스로 그 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신동엽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0307번님이 동엽님의 전설적인 유행어 안녕하시렵니까? 오랜만에 오리지널로 듣고 싶어요. 어우 세상에. 자 조용! 레디! 조용! 레디! 액션! 큐!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 된다. 와. 안 돼. 어떻게? 진짜 아까 이거를 목소리 들었는데 목소리도 젊었네요. 예. 아 진짜 안녕하십니까랑 뭐다 그다음에 정선희 씨의 이거랑 저 국보급이거든요. 그리고 김영철 씨도 있잖아요. 개콘했을 때. 미안합니다. 그건 톤이 낮아서 지금까지 잘 되네. 아 옛날 때 톤이 하이톤이었군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아까 듣는데 진짜 안녕하시랍니까? 이러더라고요. 자 우리 3부 끝에 내드렸던 퀴즈 정답은 일단 정답이 뭐였죠? 무슨 형이었죠? 짠한형이요. 짠한형. 자 정답 한번 쭉 볼게요. 우리 배상만님이 1번 짠한형 저는 좋고 맞대 됐어요. 좋아요 구독 많이 댓글 이건가? 아무튼 네, 많은 댓글. 자, 짜라장에 게스트로 나와주실 많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지 궁금해요라는 기습 질문이 있는데 혹시 짜라장에 많이 나오시긴 했죠, 그죠? 여기서 그냥 진짜 섭외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네. 누구죠? 저는 강호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와, 진짜 강호동 씨가 진짜 게스트로 나갔는데 저도
경규 형 나오셨거든요. 동해분도 나왔잖아요. 형 영철아 형 들을게. 영철아 다른 주제 얘기 어떨까? 어, 진짜 강호동 씨. 그렇지. 어, 강호동 씨 짜잔 형 찍고 진짜 철폐만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우리가 애원하는데. 와 조회수 진짜 보통이 아니겠어요, 그죠? 강호동 씨. 어, 아침부터 여기 앉아 있는 거 보면 진짜 어색하고 예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그죠. 어, 그래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약간 쑥스러워하는 그 뒷자리 어, 있거든요. 특유의 쑥스러워하는. 영철아 다음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어. 예. 자 우리 8308번이 읽어볼까요? 1번 짠한 형이요. 영화 때부터 구독자요. 이 정도면 찐이죠. 아 그래요. 시작하기 전에 아 게스트 모시지 않고 처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획할 때 우리 호철 씨하고 둘이서 예 이렇게 그때부터 구독을 하셨다고 소주 한 잔 예. 마신 적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저님이 1번 짠한 형 볼 때마다 술을 마셔서 저도 술이 늘었어요. 그 이거 감사할 일 맞죠? 아니 뭐 근데 이제 마시고 싶을 때 이렇게 적당히 잘 마실 수 있는 건 감사한 일인데 그쵸, 그쵸. 예,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신동주 씨가 직접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예, 예, 진짜로. 어, 너무 과하면 안 돼요. 4227번이 문자 한번 볼까요? 1번 짠한 형 내 최애 동엽님을 아침에 보다니 선물 받은 느낌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라디오를 예. 전혀 진짜 무부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이렇게 청취 조사 기간에 또 맞춰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저도 너무 너무 감사하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강호동 씨만 나오면 돼요. 네. 우리 진한이님이 1번 짠한 형 성형 수술 후 술 못 마셔서 짠한 형 보면서 대리 만족 중이에요. 짠한 형 너무 재밌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짠한 진짜 재밌죠. 와 성형 수술 어느 부위에 있는지 너무 궁금하지만 뭐 그냥 예. 그쵸? 혼자 상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짠한 형 진짜 다 재밌었는데 가장 본인이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한 두세 가지 얘기한다면 어떤 편이었어요? 짠한 형 중에서 뭐 역대급들 있잖아요. 어 일단 첫 회가 이효리 씨였는데. 그 이효리 씨는 그러니까 처음 했잖아요. 처음 촬영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 편이 나가긴 했는데 저희는 그때 한 네 편 정도 나가지 않을까.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근데 뒤에 두 시간은 뭐 쓸 수가 없는 얘기. 거의 뭐 쓸 수가 없는 얘기라고 해서 취한 게 아니라 취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뭐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건 뭐 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냥 이효리 씨가 뭐 이런저런 그렇죠. 이효리 씨가 넘버원이군요. 예, 예. 근데 너무 웃기고 재밌었는데 아 그건 내지 말자 그랬어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 예. 저는 이효리 씨는 국내가 아니라 아시아가 아니라 그냥 전 세계 그냥 남녀 통틀어 그냥 희극인으로서는 거의 베스트 5 안에 드는 것 같지 않아요? 아유. 그 감각과 센스는 와. 어마어마하죠. 아니 그리고 예. 그 다음부터 나와준 모든 분들 사실 어떻게 이렇게 음흠. 딱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특히 남자 둘이 나오면은 진짜 웬만하면 시청률이 잘 안 어 그게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은데 예 그 조회수가 많지가 않은데 어 우리 이경영 김민종 씨 예 또 최양락 이봉원 송승헌 김영철 송승헌 씨 재발견이었죠. 예 그렇죠. 나 그날 보면서 왜 이렇게 웃겨 얘 미쳤나. 아, 근데 우리는 평소에 좀 알았잖아요. 그죠. 예. 아 근데 방송 딱 들어가면 안 웃기거든요. 그냥 뭐 아 예 안녕하세요 송승헌입니다. 커피 한 잔 할래요? 이러는데 그날은 뭐 장기자 에피소드 하면서 너무 웃겼죠. 아 둘이 아무튼 너무 나와줘서 감사했어요. 아, 저도 예.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박윤희님도 1번 짠한 형이죠. 짠한 형이 확장돼서 쏘는 형도 시작한다 들었는데 어 뭘 쏘시는 거예요? 언제 나오지 궁금해. 아 진짜요? 약간 그 시즌 2 같은 개념 아니면은 다른 아니 아니요 이거는 번외 편. 예 이거는 약간 그 어떤 분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우리나라를 해외에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어 우리의 문화 뭐 오. 역사 등등등 한 잔 쏘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어 네 편을 찍었는데 영지 씨. 오. 예. 영지 씨도 한번 찍었고 그다음에 에이티즈 어 더 보이즈 그다음에 DPR 이안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예, 아이돌 출신인데 지금은 어, 호주에서 살고 LA에서 활동하고 전 세계 투어 다니는 어, 모르죠. DPR 이안. 네. 아, 너무너무 멋지고 세계적으로 팬들이 네. 많은 친구인데 그런 분들로 일단 해외 팬들의 관심을 얻기도 하고 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아, 콘서트 하는데 우리 팬들에게 아니면 관객들에게 아니면 스태프들에게 좀 쏴주세요. 그럼 제가 커피차를 쏘거나 아, 그런 식으로 예, 간식차를 쏘거나
예. 와, 저 신동엽 씨 오늘 진짜 너무 멋지고 막 존경하고 홍보 전혀 상관없이 철파임이 나오셨는데 결국 홍보를 아니, 아니 질문에 예 성심성의껏 아, 답하는 거죠. 아, 손은 형 질문 없었으면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질문이 에이. 나와서 아유. 아 우리 청취자분이 아주 센스 있게 그죠. 예. 손은 형 질문해가지고 뭐 근데 이제 그걸 질문 안 했으면 마지막에 그냥 철파임 내가 쏜다 뭐 이 정도는 했겠죠. 했겠죠, 했겠죠. 예, 예. 자 좋습니다. 유니 씨까지 우리 모두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요.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해 주시고 아 이지연님 이런 질문 주셨어요. 신동엽 씨 혹시 철업지가 패러디한 쨍한 형 보셨나요? 동엽 씨에게 얘기는 하고 패러디한 거죠. 크크크 하셨는데 일단 그 쨍한 형 혹시 패러디한 거 보셨나요? 아 봤죠.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보고 진짜? 오리지널 거의 다 보고 쨍한 형이 누구 나왔어요? 아니 그 영란 씨 영란 씨랑 나와서 근데 날씨가 뭐 쨍하지 않고 구질구질한 걸 다 봤고 예 그다음에 또 뭐 잡술 텐데 보고 아니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왜 자주 보냐면 이제 저도 덕덕이거든요. 미쳤다 이 형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눈물 버튼 오늘 진짜 눈물 흘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가 울 시간이 없어서. 와 진짜 덕덕이까지 아, 대박입니다 네. 오늘. 아 저 잡술 텐데는 사실 동엽이 형의 그 안녕하시렵니까 그거에 약간 착안했어요. 약간 안녕하시렵니까 이상하게 극존칭이잖아요. 예예 그렇죠. 그래서 먹을 텐데보다 잡술 텐데 해봤죠. 아무튼 아무튼 와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제 8시 40분 7초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게요. 땡땡의 신과 함께 각종 분야의 신인 우리 신동엽 씨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신동엽 씨가 뽑아보는 땡땡의 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꽁트의 신 2508번님이 저는 신동엽 씨면 헤이헤이헤이 진짜 SBS 공무원이네요 진짜. 오래됐죠. 그죠. 헤이헤이에서 할머니 꽁트한 거랑 최근에는 SNS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꽁트 연기할 때 무조건 철저히 대본대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애드립이 많이 들어가나요? 사실 이제 뭐 개그 콘서트 예전에 꽁트 할 때 다 뭐 기억나겠지만은 이제 꽁트라는 거는 그냥 100% 대본대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아, 그렇죠. 또 고치고.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헤이 그리고 또 SNL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훌륭한 작가와 PD가 있어서 아, 그렇죠. 이제 첫 번째가 나오면은 그걸 끊임없이 회의 계속 바꾸죠. 예, 그래서 헤이 같은 경우도 또 회의에서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방송국에서 이렇게 뭐 쇼파에서 잤다가 일어났다가 또 바꾼 건 뽑고 이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SNL도 지금 9시에 대본이 딱 나오면은 1시까지 그 몇십 명이 다 계속 회의를 해서 또 바꾸고 그래서 리허설 끝나면 또 바꾸고 두 번째 리허설 끝나면 또 바꾸고 계속 바꾸는 거군요. 첫 번째 관객이 왔을 때는 그거는 이제 업로드가 안 되는 건데 그때 관객들이 안 오시면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또 급하게 바꿔서 두 번째 관객 왔을 때 그걸 이제 방송에 내거나 업로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분들이 오면 되게 힘들어하는 게 원래 미리 대본 연습을 많이 하고 다 외우고 오잖아요. 왔는데 근데 계속 바뀌니까 나중에 힘들어. 근데 나중에는 그걸 또 즐기시고 좋아하죠. 예, 그래서 김민규 씨가 나오셔서 아는 형님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동엽 형이 또 멋있는 게 대본을 바꾸는 것도 바꾸지만 형 그 부분 재미없는 것 같은데 하면 그치 하고 또 그 후배들 아이들도 받아주고 아, 그럼요 네. 아, 그래야 돼요. 그게 저희는 그게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유나님이 신동엽 오라버니께서는 애드리브 순발력이 참 대단하신데 자녀분들도 아빠의 말솜씨를 닮았나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가족 들끼리 있을 때랑 친구들하고 있을 때랑 뭐 좀 다 다르잖아요.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예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인데 한 5살 6살 때 막 그때 앞자리에 앉고 싶어요. 차 타면 근데 조금 뭐 6살 정도 됐으니까 앞자리에 타고 우리 매니저가 또 운전을 하고 제가 뒤에 있고 했는데 갑자기 그 전멸등 있잖아요. 등 하나 깜빡깜빡 하는 거. 그냥 신호등 세 칸짜리 말고 하나만 깜빡깜빡 하는 거. 신호등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매니저 삼촌을 보고 저건 왜 신호등이 하나야?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존댓말 해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아빠 저 혼잣말 한 건데요. 그러는 저 신호등이 왜 하나야? 근데 존댓말 해야지.
어? 저 혼잣말 한 건데요? 그다음부터 그거를 혼잣말 했다라는 거를 터졌으니까 아니 그냥 혼잣말 한 거를 그 사실대로 인정받으려고 어? 저 구름은 왜 저런 모양이지? 계속 반말로 계속. 혼잣말을 계속 야, 예. 뭐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래서 어이. 뭐 그냥 저는 예, 뭐 그래 좀 저는 웃기면 되니까 어, 예.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아니 아들도 웃기는데 그러면 꽁트 장인 동엽씨가 생각하는 최고의 꽁트 씨는 누구예요? 아 이거는 꽁트 인정한다 SNL 멤버도 있을 수 있고 어우, 예전에 헤이의 김원희 씨도 있었죠 아유, 뭐 그 김원희 씨야 뭐 어마어마하고요 이수근도 있고 우리 꽁트를 또 유난히 잘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새 이렇게 지금 이수근 씨는 꽁트를 안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SNL에서 아우 너무 많은데 아우 저는 SNL 후배들은 진짜 다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왜냐면 김민교, 정상훈, 정이랑 이수지, 안영미 거기에다 요즘은 지혜은 뭐 너무 많아요. 닥쳐! 자중해! 나라고 얘기해! 그리고 아영이 아영이도 너무 잘하고 뭐, 아 그렇죠. 아유 다 잘해요. 다 진짜. 잘해서 오, 예. 어쨌든 SNL 멤버를 정말 자랑하시네요 또.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신동엽 씨 신청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예요? 아 그 후배 가수들 노래 진짜 잘하는 가수들 또 어떤 다른 선배격인 가수분들도 이 노래를 이렇게 리메이크해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노래가 참 좋긴 좋다. 예전부터도 저는 좋아했는데 저랑 친구예요. 현진영. 오. 네, 소리쳐봐. 소리쳐봐. 자, 현진영 씨 노래 소리쳐봐 듣고요. 노래 듣는 동안 신동엽 씨 궁금한 점 좋아요.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 오늘 문자 소개되면 다 백화점 상품권 드려요. 현진영 소리쳐봐 듣고 왔고요. 8시 47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옆동신 동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주당의 신 가볼까요? 자 신동엽 하면 사실 이제 술이 이제 절로 떠오를 정도인데 902번님이 술도 많이 드시고 운동도 많이 안 한다고 하셨는데 건강해 보이세요. 동엽 씨만의 건강 비법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운동은 사실 뭐 이렇게 하나요? 왜냐면은 술 마신 다음 날 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면 오히려 간에 예, 손상이 온다고 그래서 아직 하루도 못 하고 있어요. 예. 의사 말 진짜 잘 듣거든요. 아 그러면 거의 50 평생 한 번도 한 적이 거의 없겠네요. 농담이고요. 네. 진짜 건강 비법이 뭐죠? 몸매 변화가 진짜 이렇게 찐 적이 없죠. 예. 또 이게 왜냐면은 이것도 좀 강박인데요. 제가 식탐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새벽까지 다 먹고 해서. 살이 너무 찌면 제가 좀 짓궂은 농담 뭐 야한 농담 같은 걸 가끔씩 하는데 살이 너무 찌고 그러면 들어 보일까 봐 그래서 농담이고요 저는 되게 오래 자요 그래서 잘 때 칼로리가 7-80 칼로리 주고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8시간 자면 쫙 저는 빠지죠. 저는 뭐 무조건 6시간 이상은 무조건 자고요. 잠 잘 자야 돼요. 7시간 가능하면 8시간까지 자려고 노력을 하고 늘 평균 7시간 정도 자고요. 잠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아무튼 좀 덜 먹으려고. 같이 저녁 여러분 먹잖아요. 신동엽 씨 막 폭식 안 하고요. 그냥 적당히 꼭꼭 씹어 드시고. 네 맞아요.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맛있는 게 된장찌개 고기 구워 먹으면 나중에 된장찌개 그 밥 넣어서 김치 썰어서 고추 네. 넣고 막 그 된장밥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거를 아 그거를 이제 정말 한 살짝 한 숟갈 두 숟갈 맛만. 그 숟가락도 가득 타. 그럼요. 예. 진짜 많이 안 드세요. 아 근데 우리 4964번님이 저 혹시 종이컵에 술인가요? 동엽 형 빵터졌어. 아 계속 빨개지는 동엽 씨 하셨는데 이영자 씨가 최하정의 파워 타임에 종이컵에 미역국을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 진짜 하다가 들켜가지고 저기 혹시 커피 하는 것 같은데. 미역국이에요. 예, 공국이랑 국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그 신선하잖아요. 미역국을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아 저는 한번 놀토 찍을 때
평양냉면 육수를 넣어가지고 네. 진짜로? 예예예. 예, 예. 왜냐면 살짝 아침에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평양냉면을 배달시켰는데 촬영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 넣어서 이거를 쭉쭉 마신 적은 있고요. 예. 이건 지금 그냥 생수예요. 생수. 여러분 생수 생수. 네, 그럼요. 생수. 아 이거 얼굴은 이제 어제 마신 애들이 살짝 올라와서. 아 어제 뭐 야외에 있어가지고 조금 탄 거 아니고요? 아니 그것도 그러지만. 그렇죠. 그렇죠. 얘가 제가 요맘 때쯤에 조금 얼굴이 상기되는. 네, 그렇죠, 그렇죠. 스타일을. 그럼 이거 어때요, 동엽 씨? 동엽 씨 함께 술 마셨을 때 와 이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었다 싶은 내가 인정한 최고의 주당의 신은 누구죠? 저는 뭐. 술을 잘 먹고 술이 센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그걸 따라서 진짜 사랑하면서 센 사람 그리고 정말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건 독보적으로 성시경이죠. 강호동 씨가 좋다면서요. 아 강호동 씨는 그래도 좀 딱 예를 들어서 소주 두 병 세 병 딱 먹고 딱 끝내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럼요. 거기서 딱 끝내는 그게 있는데 호동 씨도 잘 드시는데 네. 성시경 씨가 아는 형님 와서 에피소드를 형 이거 얘기해도 돼? 나한테 줬던 거 하지마! 하지마! 했는데 이 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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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호동 형이 나중에 한 3시간 지났는데 와! 니가 못 이기겠다! 안 된다면서 성시경 씨한테 아 6시간인가 드시는데 그냥 9병을 이렇게 계속 아 진짜로 드세요. 좋아하죠 좋아하죠 계속해서 드세요. 뭐 드세요. 이기려고 막 더 뭐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경이 그냥. 너무 술 잘 마신다. 호동 형도 적고 동엽이 인정하는군요. 와 근데 지금 막 동엽 씨에게 기습 질문들이 왔는데 최학규님이 동엽 씨는 화내는 걸 못 봤는데 진짜로 화를 안 내시나요? 너무 화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아직 25년 형을 봤는데 진짜 화내는 거 못 보고 영철아 정색하면 반칙이야 지는 거야 이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죠? 정색한 적도 없는데 진짜 형 화난 적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당연히 화가 많이 났었고 왜냐면 화가 났다라는 건 상대방이 뭔가 잘못을 하거나 제 기준에는 뭐 그리고 또 동생인 경우가 있고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화를 딱 내는 순간 상대방이 잘못한 걸 화로 퉁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냈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기억을 안 하고 저 형이 화냈어. 이것만 기억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게 화내는 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그냥 그냥 차분하게 얘기를 하죠. 차분하게 그죠 그죠. 맞아. 예. 화를 절대 안 내세요. 화도 안 내고. 이세영님이 동엽 씨니 생각하기에 철업디랑 잘 어울릴 여자 연예인 없을까요? 여자 연예인 중에서 어울릴 만한. 아 그러니까 김영철 씨랑. 네. 또 뜸들인다. 자. 예. 아 근데 김영철 씨가 의외로 참 또. 뭐 이것저것 많이 좀 까다로워가지고 네. 예전에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짝사랑 뭐 네. 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미국에 있는데 또 미국을 직접 다녀온 적도 있었잖아요. 김영철 씨가 예? 제 인생에 모르는 게 없는 게 없는 것 같아. 지금 광고 들어가야 돼서 시간이 맞아서 딱 그냥 연예인 한 명 떠오른다면 그냥 김숙 송은이랑 해. 김숙 송은이 둘 네. 중에 아 광고 듣고 온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신동엽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종욱님은 김숙 송은이 씨 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얘기하면서 살짝 걸렸어요. 네. 야, 뭐 몇 살까지 뭐 아무도 없으면은 뭐 둘이 결혼해 이런 농담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김숙 씨, 아이씨 내 생각도 해야지 확씨 뭐 이러지. 송은이나 비미 영철아 이러지 막 아 뭐 두 분의 얼굴이 떠오르네요. 네. 0416번님 시간이 너무 짧아요. 유유. 1년에 한 번씩만 나와주기로 약속해 주시면 안 되나요? 예, 안 됩니다. 예,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다음에 아주 카드를 한 번 또 쓸게요. 예. 9322번님 문자 한번 보실래요? 아 동엽 씨는 초대석인데 강호동님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두 분이 함께 와주세요. 이야. 그렇죠. 다음에 두 분이 함께 와주세요. 보다는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게 더 확률이 높겠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강호동 씨. 아 호동이 성대모사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목요일 나 금요일 날 잘하거든. 아 형 끝나면 금요일 날 더 날라다녀요. 네. 이중근님이 동엽 씨 오늘 술톤으로 아침 생방 나와주셔서 너무 재밌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저는 또 제가 도레미파 솔톤이거든요. 솔톤 읽어가지고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동엽 씨 우리 끝에서 함께하면서 헤어질게요. 1년이 아니라 다음에 꼭 전일 때 모시기로 하고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치어업 영철이랑 동엽이는 이제 샤랍.
에러, 에러, 에러.